자, 일단은 중위 천재 정사열, 그저 8과의 명령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화면을 확대해 볼까요? 잘 보이게. 잘 보이지? 오케이. 첫 번째 단어는 blind, 못 보는 이라는, 앞을 못 보는 이라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뜻 말고도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어휘입니다. blind. So, not noticing or realizing something.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blind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면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처럼 blind가 인지적으로 쓰이면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cold 그러면 차가운이란 기본 뜻 말고도 사람이 냉담한을 말해요. 보면 lacking emotional warmth 그랬죠. 어떤 정서적인 혹은 감정적인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는 요거거든요. lacking 하면은 정서적인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는 그게 바로 cold, 냉담한 또는 뭐 냉랭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요거는 뭐 자주 쓰이는 crowded, 붐비는 혼잡한. So filled with too many people or things.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나 물건들로 가득한 그게 crowded. 그죠? 이번에 12구 사태를 보면서, 이제, 연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싶으면, 그죠? 나중에 가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 선생님도 그런 게좀 경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가거나 버스를 가거나 신호등을 갈 때도 본인이 어느 약속에 늦었거나 한 특별한 사연이 없는데도 꼭 서둘러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박관념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번 사태도 사태지만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위에 EBS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뭐 예를 들면 안과에 찾아간 환자들한테 안과 의사가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팔굽혀펴기 하세요, 막 이런 걸 하는데 그대로 따르더라는 거야, 환자들이.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의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월호 때도 그렇고, 선장이 가만히 계시면 해결할 테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구조될 줄 알고 가만히 있었고, 대구 지하철에서도 곧 해결할 테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EBS에서 실험을 한 거야. 어떻게? 지하실에다가 실험 대상을 딱 앉혀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짜고서 통제된 인원들이지, 알고 있는. 근데 바닥에 막 연기가 막 나오는 거야. 물론 가짜 연기지만 그 상황에서 당연히 위험한 거잖아. 위험하지 않더라도 뭔가 상황이 이상하면 시험관이나 나가서 그걸 알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다 실험에 참가하고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즉 부하내동, 내하부동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르는 거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알겠니?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하는, 단어. 자, 그 다음에 difficulty 하면은 이제 어려움. difficult는 형용사 어려운이고, difficulty y가 붙어서 명사죠. So the quality니까 이게 속성입니다. of something. 무언가의 속성. that makes it hard to do. 아, 그것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무언가의 성질. 속성, 특징, 그게 퀄리티죠. 네, 그게 어려움, 디피컬티였고요. 그 다음에 end, 그러면 finish, 뭔가 끝내다. to continue to happen or exist 사이에 놀론거가 붙어서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to continue, 계속해서 발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끝나다 또는 끝내다 이렇게 됩니다.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No longer. 이게 not any longer에 합친 거예요. Not하고 any가 만나면 no가 되지. 그지? 연재가 직접 한번 해봐. 이제 남친을 쳐야 돼요. I don't like you any longer. 그럼 어떤 상황이야? 나는 이제 너가 더 이상 좋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 그럴 때 don't like you any longer 해서 not any longer를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냥 I no longer like you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I no longer like you 이래버리면
not any longer를 줄여서 그렇지? 짧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계속해서 발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궁금한 건 질문하세요. 자, experience 하면 이제 경험입니다. So something that 뭔가인데 you have done or 네가 했던 어떤 거 아니면 that has happened to you 여러분에게 발생했던 그 어떤 거 그렇지? 여러분이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발생했던 그 모든 거 그 어떤 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experience. 됐어요? 자, 그 다음에 flat 하면은 평평한, 납작한 그건데요. having a smooth level or even surface. smooth예요. 우리나라 이제 콩글리시로 스무스 스무스 하는데 UTH 사운드는요 유성음이라서 스무드. 그리고 레벨이라는 건 요것도 평평한, 납작한 이렇게 쓰여요. 요것도 평평한. 그리고 even이라는 건 고른 걸 말이에요. 고른. 그래서 부드럽고 평평하고 또는 평행하거나 아니면 even, 고른 표면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flat. 그래서 구멍난 타이어를요 flat 타이어라 그래요. 왜? 납작해져 버리지 바람이 빠져서. 그 다음에 follow 하면은 이제 따라가다, 따르다. to do the same thing as someone else. 누군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하는 거. 그게 바로 follow. 따르다. 됐어요? 물론 to go after somebody else.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거고도 follow를 쓰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그것도 follow, 따르다. I will follow you. 저는 당신을 따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handle 하면 이제 손잡이가 되죠. A part of something, 무언가의 일부인데 there is designed, 설계된 to be held, 아, 움켜잡도록 by your hand,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에 의해 잡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무언가의 부분 그게 바로 손잡이 핸드. 그 다음에 hearing 그러면 이제 청력이란 뜻이 있고요. 뭐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청문회라고 하죠. 그것도 a hearing이라고 그래요. 듣는 자리. 실제 뉴스에는 a hearing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그건 청문회 말하고 이거는 청력. So the sense 어떤 감각인데요. Through which 그 감각을 통해서 a person or animal 한 사람이나 동물이 is aware of sound. be aware of 하면 인식하다, 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인식하는 그것을 통해 인식하는 어떤 감각 바로 청력. 그 다음에 hunger. hungry는 형용사고 hunger 하면 명사 굶주림, 배고픔. a very great need for food 예요. 아, 음식에 대한 아주 큰 욕구 또는 아주 큰 필요 그게 바로 굶주림. 그 다음에 journey. journey 그러면 이제 여행. an act of traveling 그래가지고요 이동하는 행동. from one place to another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어떤 행동을 그를 journey 여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동하다도 되고 여행하다도 되기 때문에 뭐 여행하는 행동이 당연히 여행이니까 선생님이 이동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나중에 독해 질문하다가 이제 빛이 travel 한다, 사운드가 travel 한다 그럴 때 보통 이동하다가 기본 베이식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ment, 뭐 wait a moment 그러잖아요. 잠깐 기다려서 하는 것처럼 a very short period of time, 아주 짧은 시간, 그거를 mo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의 기간을 moment. 그 다음에 product 하면 제품. something that is made or grown. 만들어지거나 길러지는 무언가. to be sold or used. 팔리거나 사용되도록 만들어지거나 길러지는 무언가. 그게 제품이죠. 왜냐하면 농산물은 재배되는 거니까 그로운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ull 그러면 이제 당기다. to use your hands.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는 거. to make something or someone move towards you.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있는 쪽으로 그지? 뭐야? 아, 이동하겠고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or 아니면 in the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 that your hands are moving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는 쪽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손이 움직이는 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그지? 그쪽을 말하는 거고 아니면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문 같은 걸 끌어당길 땐 나 쪽으로
자,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는 거 to make something or someone move towards you.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여러분 쪽으로 그지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쪽으로 in the direction that your hands are moving.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는 쪽으로 그지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게 당기다. 그 다음에 reach 그러면 이제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손을 뻗어서 닿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to touch something. 무언가를 만지다. by stretching out your arm. 여러분의 팔을 뻗어서 무언가를 만지다. 그래서 보통 reach 타동사로 이제 하도 많이 배우니까 reaching into your pocket 그러면 reach into 그러면 손을 안으로 집어넣는 걸 말해요. 그래서 손을 써서 뻗는 거. 그 다음에 solution 하면은 solve의 명사형. 그죠? something, 무언가인데 that is used or done. 사용되거나 행해지는 것. to deal with, 아 처리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and the problem.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행해지는 어떤 것. 그게 바로 해결체. 자, 그 다음에 switch. 네, 요거는 뭐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거. A piece of equipment, 하나의 장치인데 that starts or stops, 뭔가 시작하게 하거나 끝나게 하는 the flow of electricity, 아 전기의 흐름을 어디에? to a machine, 기계나 light, 전등이나 등등 etc. 뭐 할 때? when you push it, 여러분이 그것을 누를 때 그죠? 기계나 전등 같은 것에 전기의 흐름을 시작하게 하거나 끝나게 하는 멈추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장비 바로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스가 우주인데 universal 그러면 아 보편적인 우주 어디서나 또 똑같은 so existing or true 아 존재하거나 사실인 all the time use all the times가 모든 항상 or in all places 그러니까 아 모든 시기와 모든 장소에서 존재하거나 진실인 그게 universal 보편적인. 그 다음에 wheelchair 그러면 뭐 우리 잘 아는 병원에 가면 자주 보는 거죠. A chair 의자는 의자인데 with wheels 아 바퀴가 달린 의자 that is used by people who cannot walk 걸을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바퀴가 달린 의자 wheelchair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천재정 중학교 2학년 8과의 영영 어휘였습니다.